어차피 뽑을 게 겁나게 많은데 컬렉션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한 번쯤은 합성해도 돼 그냥 어? 맞잖아! 컬렉션 할 게 존나게 많아요! 출전소를 뽑으려면 다섯 마리나 남았어. 나한테 어떤 행운이 있어가 여기서 출전소를 주겠어? 여왕캐나가 1분 뒤에 등장됩니다. 가레스가 5분 뒤에 등장됩니다. 아, 같은 걸. 이럴 수도 있어, 내 형님들. 자, 오늘부로 66패 참자. 참아. 희귀 컬렉션 5개가 비어 있습니다. 희귀 변신 컬렉션이 30만원입니다. 배당 좋습니다. 자, 희귀 50만원. 에이르나 1000만원. 에이르나 1000만원. 빅보스랜드에 참여하실 분 형님들 있습니까? 대단히 정말 좋으면 뭐하냐. 어차피 안 나올 거. 어떻게 이 변신 뽑기를 본 다음에 누군가가 돌리겠습니까? 가자. 아이고 로자야 고맙다. 일단 저는 6번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오렌지형 2회 하영홍씨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자, 빅보스의 랜드 1회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렌즈형과 위에 바로 가겠습니다. 렌즈형이 정말 아깝습니다. 사쿠란보형 6회 바로 가겠습니다. 어! 야, 왔네! 진짜 설마? 사쿠란보형 1000만원! 야, 이게!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쉽네요. 형님들, 저의 거 IP가 혹시 썩었나요?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IP인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자, 그럼 배당금을 좀 올리겠습니다. 희귀 100, 영웅 45, 에이르나 1300. 타이밍이다. 오렌지 재물로 나는 된다. 자, 2회차 빅보스의 랜드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냐고. 나는 영웅이 나와서 45만원이면 괜찮다 생각했거든? 이거를 더 하는 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형님들 너무 이거 진짜 도박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저한테 후원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저한테 후원을 해주고 싶다 이 부분에서만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박초원 형님 거 바로 가겠습니다. 제발 에이르나 뜨길 바라고요. 오케이 나이스 당첨. 박초원 형님 나이스네. 좋아 게이드. 4회 걸렸어. 좋았다. 자, 라이스 두두두두두두. 자, 뭐 올라가는지 보자.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1, 증폭 2, 회피 1.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형님. 고맙세요. 걸려라! 나이스! 4위! 오 걸렸어! 와! 5회 만에 동원 형님 당첨! 와! 빨라 X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 향기 뜬난다. 와! 빨라 X됐어! 나 X됐어! 와! 뭐야? 아 X됐어! 와! X됐다 진짜 X 이거. 이제 합성 가야지. 가자 깃더 깃퍼. 아, 네 형님. 합성 가야죠. 이벤트로 합성해서 전설 나오면 후원 랭킹 등 52등, 33등, 15 주는 거 어떠냐? 자, 오케이. 콜! 콜! 오케이. 합성까지 가겠습니다. 자, 바로 합성 가겠습니다, 형님들. 남자는 새치기지. 새치기를 했습니다. 네. 좋아, 괜찮아. 일단 야 진짜 안 나온다. 두 번은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두 번 해줘가지고 형님들. 오케이 괜찮아. 자 진짜 형님들이랑 해서 전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형님들이랑 전설 뽑으면 진짜 레전드일 것 같아. 한 마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마리 오! 설마 한 마리 더 카이샤 나올까? 오! 떴다! 이거는 뜬 거 맞지? 떴다! 빨! 떴다! 야! 대박! 와! 형님들이랑 같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형님들! 야 형님들이랑 역사를 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형님들? 형님들 덕분에 빅보스가 처음으로 전설을 최초로 뽑았습니다. 1승을 거뒀어요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짜 감동 아닙니까 형님들? 형님들이랑 저랑 같이 뽑았던 겁니다. 자 오늘 좀 좋게 재밌게 봐주신 형님도 있으실 거고 좀 안 좋게 보신 형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뭐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냐 전설 변신 합성을 하는데 안 나와서 좀 이 부분 그냥 갑작스럽게 한번 어쩌다가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재밌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들.